대당협전기 46번째 제4장 관문착적 무림오수 당가의 약전 당열을 비롯하여 당괭, 사갈린, 그리고 성노가 수신호위이자 강호사기라 불리는 4명의 산에 혈의 탈명궤도, 백의 음양선사, 황의 쇄신독수, 청의 상문비금 등의 엄중한 호의를 받으며 폐의를 하고 있었다. 쥐새끼 같은 놈들 때문에 표문을 5차례나 잃다니. 벌써 5만 냥에 가까운 손실을 봤어요. 묵은 풀과 착한 깃발이 다가는 재료가 없어서 영업을 못한다고 난리를 치고. 당갱이 푸념하자 사가린이 의견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요. 그래서 비용이 들긴 하지만 들어온 물건의 일부를 손매에 내려놓고 그 배를 묶은 풀로 보내도록 조치했고, 또 수위에서 출발하여 들고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을 택해 물건을 보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겁니다. 씩씩대는 당갱에게 당효가 따끔한 한마디를 했다. 당문사오가 반죽임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잊었니? 크게 쓸모 있는 녀석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가락하는 애들인데 그토록 쉽게 무너지다니. 놈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고수요. 머리도 좋고 웬만한 인물로는 상대할 수가 없으니 믿을 만한 고수들을 보내야 할 것이요. 믿을 만한 고수라면 쾌속 오동이나 수신호위 정도인데. 아니다.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내가 아이들을 불러 처리하도록 하마. 마침 쓸만한 애들이 있다. 수영건의 고수들이지. 성노의 말에 사가린이 놀라며 물었다. 남소린 출신인 무리모수 말씀입니까? 그들이었지. 그 아이들은 자유석공 소속이다. 예전에 몇번 일을 시켰는데 제법 깔끔해. 그래 주신다면야. 성노의 도움으로 씨름을 덜게 된 당현은 회의를 마치고 약전을 나서다가 몸을 돌리고는 사가린에게 말했다. 사공자, 내전으로 와주세요. 사가린 공급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해요. 잠시 후 사가린이 내선에 들어서자 병풍 뒤에서 비염 섞인 음성이 들려왔다. 어서와요, 정랑. 병풍 뒤에는 당효가 몸매가 은은히 비치는 속옷만 입은 채 요염한 자태로 누워 있었다. 사가린이 천천히 겉옷을 벗으며 말했다. 이런 판무파탈 같으니 빨리 하나 주세요. 보채는 당효에게 사가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잘 알고 있잖소. 잠시만 기다리구려. 병풍이 쓰러질 듯 흔들리고 끈적거리는 신음이 흘러나온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였다. 며칠이 지나 당가에 네 사내와 한 여인이 나타났다. 모두가 병목인으로 체구가 장대하고 눈빛이 형형하여 본원이로 하여금 공포감을 자아내도록 했다. 누나공과 형제들이 성노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눈빛만 마주쳐도 오금이 저리는 맏형 두라곤을 비롯하여 온몸이 털로 뒤덮인 다이거, 얼굴을 비롯하여 몸 곳곳에 반점이 있는
내파도 머리카락과 수염은 물론 털옥이 하나도 없이 전신이 매끈한 순애익, 그리고 늘씬한 체구에 자태가 우아한 여인 구레인, 바로 무림 오수라 불리는 오영권의 달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소림사라면 하남성 숭산의 소림사를 가리키지만 구분할 때는 숭산 소림을 북소림, 복건성의 소림을 남소림이라고 한다. 청대에 이르러 소림사가 관부와 충돌하여 소실되자 많은 승려들은 오로라고 불리는 원로승을 중심으로 지하 활동을 계속했다. 당시 그들의 활동 무대가 된 것이 남방 복건성의 구련산이었고 이를 남소림이라 했는데 후일 문인중 일부가 천지애나 홍방 등의 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남소림을 이끈 오로란 오맨이고 백미도인, 풍도덕, 묘현, 지선선사 등인데 이들의 핵심 인물이었던 지선선사는 남소림의 계조로 반청 복명운동의 앞장선 홍의관과 방세옥을 가르쳤다고 전한다. 오늘날까지도 남방에는 영춘권, 백화권, 태조권, 나환권, 달마권 등 소림의 권법이 전하는데 실제 남소림의 대표 무공은 용호, 표사학 등 동물의 형태를 모방한 수영권이다. 수영권은 오영권이라고도 하는데 용권은 신을 대항하고 호권은 힘을 키우며 표권은 뼈를 튼튼히 하고 사권은 귀를 왕성하게 하고 학권은 정을 기르는 효용이 있다고 한다. 그대들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먼 길을 오셨으니 잠시 쉬도록 하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적을 설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테니까. 모처럼 듣는 당뇨의 밝은 음성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